선한 이웃, 오늘은 농촌을 살려 지속 가능한 선교지로 만들기 위해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오필승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동리 교회 오필승 목사는 마을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필승 목사는 두세 달마다 목회자가 바뀌었던 신동리 교회에 2003년 11월에 부임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필승 목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신동리 마을 살리기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촌에서 교회도 지속 가능한 선교가 가능한데, 이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농촌을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드냐? 오필승 목사는 부임한 뒤 신동리 교회 앞에 있는 장곡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신동리와 도산리, 지정리, 화신리 등네개 마을을 살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임원진이 꾸려졌지만 오 목사는 이장들의 권유로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오필승 목사가 계획하고 직접 작성한 장곡 저수지 농촌 체험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체험 관광단지로 선정됐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예산 4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마을의 다목적 회관과 역사 박물관, LP가스 배관망 등을 완성했습니다. 오필승 목사는 주민들의 권유로 2013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곡 농협에서 알려드립니다. 오필승 이장은 마을 발전을 이끌 뿐만 아니라 마을 노인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우리 동네 오신 뒤로 많이 발전됐죠. 타목지관 다시 지었지. 4억 5천 들여서. 또그뭐그 LPG 가스 배관식 사업도 이장님 추진하셨지. 이장님 많이 하셨어요. 노인들 어디 장곡 볼일 보러 가시려면 못 걸어 다니시잖아. 그럼 이장님이 자기 차로다 다 모셔다, 왕복 모셔다 드리니까. 오필승 목사는 자신의 마을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목회 연구소를 만들고 올해 5번째 마을 목회자 학교를 열어 농촌과 교회를 함께 살리는 방법을 다른 목회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 마을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마을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이 저에게는 보람이고 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장을 본다는 것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